보신 대로 경기지사 선거는 개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접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패배 선언, 그리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